안녕하세요, 그대입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납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2008년 3월 26일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에 다급히 출동하는 경찰들. 이곳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 발생 15분 전 대화역을 서성이다 인근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한 남자. 점퍼 차림에 모자를 둘러쓴 이 남자는 예의주시하던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얼른 따라갑니다. 곧이어 아이를 잡아 끌며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손잡이뿐입니다. 몇 초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자는 강제로 아이를 끌어내립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한 주민이 뛰쳐나와 올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인기척에 당황한 남자는 황급히 4층으로 올라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뒤 태연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뛰어 올라온 주민은 아이를 구조해 1층 집으로 데려갔고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죠. 그리고 놀란 부모, 아이를 달래며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사건 발생 15분 만이었죠. 곧이어 출동한 경찰들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해 폭행을 했다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어요. 자세히 찍혀있을 테니 확인해보십시오. 다행히 사건의 전말을 고스란히 담은 CCTV. 경찰관들은 범인의 얼굴, 인상착의, 범행 과정이 선명하게 나온 CCTV를 확인하고 예상 도주로에 대한 수색을 시작합니다. 대화역 부근에서 배회하던 수상한 행색의 50대 남성 한 명. 그를 바로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질 조사를 시작하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풀어주죠. 또한 경찰은 용의자 검거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지문 한 점을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채취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초동수사에서 가장 골든타임인 사건 당일 밤은 허무히 흘러가고 다음날이 되면 경찰은 이 사건을 목격자 없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합니다. 아이를 구해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용의자 행색이 초라한 데다가 술이 취한 것 같아서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치를 당한 것도 아니니까요. 일산경찰서에 정식 접수된 후에도 경찰서에선 지구대의 보고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무 진척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참다 못한 부모는 수배 전단지를 제작해 지역 일대에 붙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부모, 이웃 주민들까지 두려움에 떨며 4일이란 시간이 흐르죠. 방송국에 제보할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찰의 분노를 느낀 주민의 제보로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저녁 뉴스를 통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고 맙니다. 당시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시민들은 모방 범죄를 의심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고 경찰의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내부적으로도 뒤늦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 사건 여론이 심각하니까 제대로 수사해. 급기야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까지 경찰서를 방문해 질책하자 대대적인 감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매사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일이 터져야만 움직이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고 3월 31일 사건 발생 5일 만에 방범 순찰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문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죠.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분류했던 경찰.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으로 봤을 때 돈을 노린 유괴나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범죄로 보입니다. 도주 과정에 심착하고 대담한 거 볼 때 범죄 경력도 많은 것 같네요. 놀랍게도 5일간 진행되지 않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불과 6시간 만인 저녁 8시 30분.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범인을 검거합니다. 범인 이명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그는 10세 이하 미성년자 5명의 상습 성범죄자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당시 2년 전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범행의 목적도 이전 범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명철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성인 여성과의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소아 기호증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며 8년으로 감형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여전히 아동을 포함한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